인천 영종대교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아예 통행요금 자체를 내지 않게 되며 20년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고 반기는 모습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영종대교 통행료 감면은 다음 달부터입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8개월 만인 10월 1일 0시부터 통행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 정부는 약 20년에 걸친 인천 시민의 수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통행료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목인데도 다른 도로보다 가격이 높았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는 셈입니다. 당장 영종대로 상부도로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내려가고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됩니다. 여기에 영종도로 이어지는 또 다른 관문 인천대교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이 됩니다. 공항에 애들 데리고 오려면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통행료가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통행료가 반값이 된다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통행료가 비싸서 공항 가시는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택시 타시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불만도 없어지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영종도를 비롯한 인근 섬 주민들은 아예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됩니다. 지역 주민인 경우 인천시 카드 등록 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미리 등록하면 자동으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카드 등록 시스템에 전체 감면 대상의 40% 수준인 2만여 건이 등록되며 인천시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자축했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